이유를 좀 파악하고 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시선과 신중한 판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랄함의 최고봉, 사악한 매력쟁이, 막 거칠고 반항적인데 그럴수록 좋다. 단호컨대 완벽한 나쁜 남자 김우 빈.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상소에 계십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바쁘시죠 지금? 지금 요즘에 드라마 상속자들 열심히 네? 촬영하고 있어서 또 영화까지 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두탕 뛰는 거예요. 부자 될 거. 부자 될 거예요.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인 대세 김우빈 빡빡한 스케줄을 쪼개 함께 거리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텔레비 봤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어머님 팬까지. 이야 좋으시겠다. 우빈 씨 인기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뭐예요? 상속자들. 와 거기서 오빠는 나쁜 역할일까요? 착한 역할일까요? 착한 사람! 나쁘지만 착한 사람! 진짜 팬이네요.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실 줄 몰랐어요. 네. 한 3년 전이랑 지금 너무 다르죠? 아우, 그땐 너무 자유로웠죠. 네. 술도 막 먹고. 네. 무서운 상승세로 떠오르며 스크린 도전에 나선 김우빈. 이날 첫 주연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설레는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김우빈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저승 이종석 씨를 비롯한 스타들 함께 자리했는데요. 김우빈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그냥 남자죠. 처음에 봤을 때 네. 제가 넌 연기해야 될 얼굴이다. 김우빈은 이런 사람이다. 김우빈은 김우빈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네. 저렇게 멋있는 사람 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친구도 잘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지난 남자들의 이야기 영화 친구가 13년 만에 친구2로 돌아왔습니다. 김우빈 씨는 장동건 씨의 아들 역할로 전편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주연으로 첫작품 개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예요? 짠! 이거 뭐예요? 별명이 공룡. 공룡이래요. 반갑어요. 오, 이렇게. 잘한다. 김우빈의 친구들. 짜잔! 이중에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바로 아무래도 중석이죠. 네. 이종석 씨. 지금 이민호 씨랑 이렇게 연기하고 맞춰보고 있는데 네. 민호 형이 네. 학생 역할 중에서는 가장 형이에요. 저는 약간 네. 학생 역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네. 형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해요. 가장 나이 먹은 학생이, 나이 많은 학생이다. 아니 지금 디스잖아요 지금. 사이 좋긴 글런데. 성시가 있는 촬영 있는 날은 네. 항상 웃음이 터져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네. 제 국고의 천연 안반수 조명수라고 해. 그냥 귀여워. 댓? 박정식 씨한테 한번 쏴주세요. 댓. 하나 둘. 하나 둘. 남자다운 댓. 네. 듣고 싶은 게 한번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고 맞춰봐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아~ 소원 풀이하셨네요. 그럼요. 요즘 김우빈 씨의 대사가 화제입니다. 괜찮아? 네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만나고 전학생.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그냥 대사를 뽑으면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네.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 거야. 아 저런 남자 없나요? 저돌적이에요. 이런 거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김우빈 씨가 캐릭터가 씨가 되게 강해요. 막 사악하다, 강하다. 막 나쁜 남자 캐릭터로 사악한 매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김우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우빈과 함께하는 사악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말로 진행이 돼. 알았어. 잘 봤네요. 무서워요 근데. 못된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해? 대본에 충실할 뿐이야. 작가님들의 어떤 화려한 글솜씨에 나의 눈을 맡겨서. 너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어?
깜짝 놀랐어요. 오.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우셨군요. 근데 멋있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 건가요? 좀 더 신선하고 네. 또 참신한 연기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